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복지TV 뉴스입니다. 그간 정신장애인의 복지서비스 선택권을 제한했던 조항이 삭제돼 앞으로는 정신장애인도 다른 유형장애인과 같이 복지서비스를 받을 수 있게 될 전망입니다. 자세한 내용 박성용 기자가 전합니다. 앞으로 정신장애인의 복지서비스 선택권을 제한하는 장애인복지법 적용 제한 조항이 삭제됩니다. 지난 2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장애인복지법 일부 개정 법률안이 제391회 제12차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현행 장애인복지법 제15조는 정신건강복지법 등 다른 법률을 적용받는 장애인에 대한 장애인복지법 적용 제한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지원체계의 중복을 방지한다는 취지입니다. 반면 복지서비스 규정이 잘 갖춰진 장애인복지법에 비해 정신건강복지법의 경우 복지서비스 지원 규정의 구체성이 약하고 예산 지원의 근거가 미비하다는 지적이 계속돼 왔습니다. 특히 해당 조항의 근거에 정신장애인의 장애인복지시설에 대한 이용이 제한되면서 정신장애인에 대한 복지사각지대가 발생하는 상황이었습니다. 이번 개정안에서는 해당 조항의 정신건강복지법을 삭제해 정신장애인이 다른 장애인과 균등한 복지를 영위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한편 이번 본회의에서는 아동수당법, 사회복지사업법 일부 개정 법률안 등 89개의 안건이 가결됐습니다. 복지TV 뉴스 박순용입니다. 장애와 여성이라는 이중차별을 받아야 했던 장애 여성의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법안이 발의됐습니다. 보도에 박성용 기자입니다. 장애 여성의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법안이 추진됩니다. 지난 2일 더불어민주당 최혜영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장애여성 지원법안을 대표 발의했습니다. 그동안 여성장애계는 여성과 장애인이라는 이유로 이중차별을 받고 있는 현실을 지적해왔습니다. 교육과 고용 등 다양한 분야에서 비장애인뿐만 아닌 남성장애인에 비해서도 사회적 장벽이 높다는 설명입니다. 장애여성의 어려움은 통계에서도 드러납니다. 한국장애인개발원에서 발간한 2021 장애통계연보에 따르면 고등학교 이상의 교육기준 비율은 남성이 57.3%로 여성 29.9%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한 한국장애인고용공단에서 발표한 2020년 장애인경제활동 실태조사에 따르면 지난해 15세 이상 장애인의 고용률은 남성이 43.8%, 여성은 22.7%로 큰 차이를 나타냈습니다. 발의된 개정안에서는 해당 문제를 반영해 장애여성 정책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다양한 분야에서 지원 근거를 마련하도록 했습니다. 이를 통해 장애 여성에 대한 포괄적인 지원 체계를 구축한다는 취지입니다. 대표 발의에 나선 최혜영 의원은 조속한 법안 통과를 강조하는 한편 장애 여성의 완전한 사회 참여 기반이 마련되길 바란다는 뜻을 전했습니다. 복지TV 뉴스 박순용입니다. 어려운 이웃에게 온정을 전하는 제7회 대한민국 따뜻한 온도 연탄 나눔 발대식이 열렸습니다. 조은빈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 4일 도청 대회의실에서 제7회 대한민국 따뜻한 온도 연탄 나눔 발대식이 열렸습니다. 좋은 이웃이 주관한 이날 행사는 매년 연말 연시를 맞아 주변 저소득층 가정에게 2만 장씩 연탄을 나눔하여 따뜻한 겨울을 선물하는 뜻깊은 행사입니다. 양승조 충남도지사와 황영란 도의원, 좋은이웃 봉사단 등 5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유공자 표창에 이어 연탄 나눔 전달 및 발대식을 개최했습니다. 예, 좋은이웃에서 7번째로 연탄 나눔 발대식을 개최했습니다. 예, 진심으로 축하하고 감사 인사를 드립니다. 겨울이 올수록 우리 사회적 약자, 사회적 소외계층의 고통은 날로 커져만 갑니다. 연탄 마련하는 것도 어렵습니다. 이런 가운데 15만 채 이르는 연탄을 사용하는 가구에 대해서 우리 따뜻한 손길, 온정이 필요합니다. 그러면서부터 좋은 이웃 행사는 7번째 맞이하는 연탄 나눔 발대식은 아주 의미가 커다랗다고 생각하고 이 행사를 계기로 해서 전국으로 이러한 운동이 확산되기를 소망합니다. 고맙습니다. 이날 양 지사는 이번 연탄 나눔을 통해 어려운 이웃이 추운 겨울을 따뜻하게 지낼 수 있길 바란다며 앞으로 취약계층에 대한 배려와 포용적 복지 강화를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복지TV 뉴스 조은빈입니다.
충남 홍성군이 지역사회를 위해 헌신한 이들을 위한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보도에 조은빈 기자입니다. 충남 홍성군은 3일 홍성문화원에서 한 해 동안 지역사회를 위해 나눔을 실천한 자원봉사자 및 단체의 노고를 격려하고자 2021 홍성군 자원봉사 주간 기념행사를 개최했습니다. 행사는 홍성사회복지관 오왕근 관장의 축하 공연을 시작으로 우수 자원봉사자 표창, 천사 봉사자 시상, 격려사와 축사의 순서로 진행되었으며 지역사회 각 분야에서 나눔과 봉사를 실천해온 우수 자원봉사자 21명이 표창장을 수여받고 총 자원봉사 시간이 1,004시간 이상인 천사 봉사자 25명이 시상을 받았습니다. 네, 저희 홍성군 자율방법연합대는 홍성군 읍면에 모두 조직되어 있고요. 낮에는 생업에 종사하고 밤에는 방범대 사무실로 나가 차량 순찰 활동 그리고 도보 활동 그러면서 청소년 범죄 예방 그리고 각 동네 범죄 예방 활동을 위해서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고요. 그리고 2021년 저희들이 군수님 표창을 받게 돼서 대단히 기쁘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더욱더 열심히 노력하여 국민들의 안녕을 위해서 저희들이 도움을 줄 수 있는 그런 단체가 되도록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이번 행사를 통해 코로나19 상황에도 열정과 헌신으로 활동한 봉사자들의 노고를 격려하고 사기를 북돋았습니다. 복지TV 뉴스 조은빈입니다. 국민건강보험의정부지사가 엄홍길 대장에게 명예지사장을 위촉했습니다. 더불어 장애인과 노인 등 지역주민들이 보다 편리하게 민원을 해결할 수 있는 제2민원실 개소식을 가졌는데요. 정우선 기자입니다. 지난 3일 국민건강보험의정부지사는 제2민원실 개소식과 엄홍길 대장의 명예지사장 위촉식을 진행했습니다. 어르신들께서 1층의 좁은 공간에서 대기하고 계셔서 2층에 쾌적한 환경을 만들어서 어르신들이 편리하게 민원 처리를 하도록 민원실을 개설하게 되었습니다. 엄홍길 대장님은 개발도상국의 의료지원, 학교 설립 등 많은 지원을 하고 있어서 오셨습니다. 지사는 그동안 지역 특성상 취약계층, 노령층의 민원이 많은 데 비해 협소한 공간으로 장시간의 민원 대기 및 사회적 거리 두기의 불편함이 있었습니다. 엄홍길 명예지사장은 개소식 참여 및 건강보험 관련 현안을 직접 접하며 지사장으로서 직원 격려의 시간을 가졌습니다.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저도 또 국민의 건강을 위해서 행복을 위해서 행복한 미래를 위해서 저도 앞으로 더욱더 열심히 국민건강보험공단이 하는 부분에 있어 대대적 역할을 홍보 역할을 조금 많이 할 것이고요. 따뜻한 나눔의 정을 이렇게 베풀어 주신 것에 대해서 너무나 감사하고 고맙게 생각합니다. 한편 지사 사회공헌팀은 직원들의 자발적 모금으로 준비한 성금 200만 원을 엄홍길 휴먼재단에 전달했습니다. 오늘 엄홍길 대장님의 명예지사장 위촉을 계기로 직원들이 모금한 기금을 엄홍길 휴먼재단에 기부하게 되었습니다. 사랑 실천의 뜻을 함께하게 되어 기쁩니다. 의정부 지사의 제2민원실 오픈으로 지역 주민들이 좀 더 편안하고 안전하게 민원을 해결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복지TV 경기방송 정우선입니다. 유니세프와 함께하는 제20회 부산 국제아트페어가 개막했습니다. 국내외 10개 나라의 작가 300여 명이 참가했는데요. 현장에 황병양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유니세프와 함께하는 제20회 부산 국제아트페어가 지난 2일 부산 해운대 백스코 제2전시장에서 개최했습니다. 올해 부산 국제아트페어는 이어지는 순간 변화는 이라는 슬로건을 내세워 작품을 통해 작가와 관객이 소통하고 새로운 영감과 아이디어를 얻어 변화하는 새로운 시대를 만들어감을 표현하였습니다. 특별전으로는 K-아트 국제교류협회와 함께 사중근 박물관에서 전시하는 작품의 연계와 한중 유물 및 회화 특별전이 준비되어 우리의 영혼이 담긴 홍산 문화 작품이 전시되어 감상할 수 있습니다. 조상님들이 훌륭한 문화유산을 접할 기회가 없는 대중들이 국제아트페어에서 미술품도 감상하고
고대 문화 예술품도 함께 감상하시면 정말 좋은 계기가 될 것 같습니다. 예. 한편 올해로 20회를 맞이하는 부산국제아트페어는 한국을 비롯한 국내외 유명 작가 300여 명이 참여하여 3천여 점의 작품이 출품되는 아시아의 유일한 미술 장터가 온라인과 오프라인 양채널을 통해 마련되었습니다. 더불어 개성과 실력을 갖춘 신진 작가 공모를 통해 미술의 과거와 오늘 그리고 미래를 만나고 소장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했습니다. 지금까지 복지TV 부산방송 황병양입니다. 국내 최초 청년 창농타운이 전라남도에 문을 열었습니다. 전라남도는 청년 농업인의 안정적 창업과 농산업 부가가치 창출을 위해 11월 30일 전국에서 처음으로 청년 창농타운을 개관했습니다. 비즈니스 센터와 제품 지원 센터 두 개 동으로 구성된 청년 창농타운은 농업 연구개발과 기술 보급, 농업인 교육 등을 융합한 실습형 공간으로 오는 2025년까지 연매출 320억 원 달성을 목표로 본격적인 운영에 들어가게 됩니다. 전남 여수시가 시민과 함께 미래 100년에 대해 이야기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권호봉 여수시장이 지난달 30일 여수 현암도서관에서 여수 새로운 100년을 열다를 주제로 시민과 함께 여수 미래 100년의 청사진을 그렸습니다. 권호봉 시장과 온오프라인 시민 패널 100여 명이 꾸민 이번 행사는 코로나19 예방을 위해 현장 참석 인원을 30명으로 최소화하는 대신 온라인 생중계로 시민 참여율을 높였습니다. 권 시장은 내년은 지금까지 거둔 성과들이 최종 결실을 내기 위한 중요한 시기라며 여수 개항 100년, 2026 여수 세계 섬 박람회 개최 등을 통해 시민과 함께 새로운 여수 100년의 미래를 활짝 열어나가겠다고 힘찬 포부를 밝혔습니다. 40여 년 서양 화가의 한 길을 걸어온 최선순 작가를 이소영 기자가 만나봤습니다. 여수 진남문예예술회관에서 만난 최선순 작가는 40여년 서양화를 그려오면서 수준 높은 작품들과 자서전 출판 기념 전시회를 열어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 유화물감으로 여러 겹 칠한 깊은 빛깔을 화폭에 담아 무게감을 실어준 작품들은 작가의 품위 있는 식견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랫동안 예술의 길을 걸어온 최선순 작가는 묵산방 화방을 운영하며 꾸준한 활동을 이어오면서 화폭의 연륜을 다져가고 있습니다. 묵산방이 올해로 40주년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항상 배워가면서 지금까지 이 세월로 왔는데 너무 빨리 온 것도 같고 그동안에 그 세월에 정말 제가 우리 고마운 분들 많은 분들한테 하여튼 어떻게 하면 감사드릴까 이 여러분을 한껏 모시고 싶었습니다. 우리 지역 분들한테 제가 이제 그동안에 살아오는 동안 제가 했고 진행했던 것을 참 우리 시민들과 우리 예술인들한테 보여드리고 싶고 자랑하고 싶은 마음으로 이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여러분 항상 아버지 묵산방을 이용해 주셔서 감사하고 저는 항상 감사한 마음으로 지내왔습니다. 한국미술협회 부이사장인 서양화가 최선순 작가는 국내와 아시아 등지에서 전시회를 갖는 등 굵직한 수상 경력과 함께 지난 40년간 삶의 흔적을 화폭에 담아가면서 쉬임 없는 작품 활동을 해왔습니다. 묵산방 40년을 이렇게 오랫동안 운영해 오시고 이제 그것을 최종 결산하는 자서전도 내시고 그동안 작지 않은 세월 동안 역할을 해오신 것을 글로 이렇게 펼치신 데 대해서 축하드리고요. 또 아울러서 개인전도 겸허가 있는데 수많은 작품들이 따스한 마음이 좀 느껴집니다. 지역의 어떤 그 문화예술, 미술인들의 사랑방 역할을 해오신 묵산방 40년 진심으로 축하드리고 앞으로도 지역에 존경받는 예술인으로 사랑받게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쌓인 시간만큼 소중한 삶의 흔적이 묻어나 따뜻한 작품 세계를 펼치고 있는 작가의 이야기가 깊이 있는 울림을 전해주고 있습니다. 복지TV 뉴스 이소영입니다. 제20회 현대미술 초대전이 의정부시에서 개최됐습니다. 서양화와 서예, 도예 등 다양한 분야의 작품들을 한자리에서 만나볼 수 있는데요. 정우선 기자가 소개합니다.
한국미술협회 의정부 지부는 지난주 의정부 예술의 전당에서 현대미술 초대전을 개최했습니다. 경기 북부를 대표하는 전문단체로서 지역 시민들에게 문화 향유의 기회를 드리고자 열심히 활동하고 있습니다. 이 작품 전시회를 통해서 의정부의 문화 향유의 그 발전에 더욱더 이바지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올해로 20회를 맞는 전시회는 문화도시로 발돋움하는 의정부시의 문화 향유의 수준을 한층 높여주고 있습니다. 문화도시는 우리 삶을 풍성하게 하는 도시입니다. 우리 모두 꿈꾸는 도시이기도 합니다. 관람하시는 우리 시민 한 분의 한 분들의 삶이 더욱 풍요로워지는 그런 시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서양화, 회화, 서예, 도예 각 부문 대표 작가 88명의 작품 속에는 의정부 시민들의 문화예술 향유를 위한 노력이 깊이 배어 있습니다. 심혈을 기울여서 창작했던 그 작품들을 시민들에게 보여주는 참으로 귀한 날입니다. 우리 시민 여러분들이 힐링도 하고 즐거움과 기쁨을 선물할 수 있는 그런 귀한 초대된 줄 믿습니다. 코로나19의 어려운 시간 속에서 탄생한 다양한 작품들에서 작가들의 살아있는 강인한 정신을 느낄 수 있습니다. 매년 열리는 그 미술 초대전이지만 올해는 좀 더 작품의 그 질이 많이 그 향상이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현대 미술 초대전이 의정부 전역에서 열려서 의정부 시민들이 함께 감상할 수 있는 그런 날이 오기를 기대해 보겠습니다. 문화예술의 환경적 기반이 코로나19로 더욱 위축된 상황으로 어려운 시기를 보내고 있는 예술가들. 그럼에도 해마다 다채로운 문화의 향기로 의정부 시민을 만나고 있습니다. 복지TV 경기방송 정선입니다. 이어서 간추린 뉴스 전해드립니다. 한국장애인개발원과 핀탱크 서비스 토스 제공업체인 비바 리퍼블리카는 지난 3일 유튜브 채널 당장 만나와 토스 공식 브랜드 미디어 토스피드에 장애인의 금융생활을 주제로 다룬 콘텐츠를 각각 게재한다고 밝혔습니다. 세계 장애인의 날을 맞아 토스의 주도로 장애인의 금융생활에 대한 콘텐츠를 기획했다고 전했는데요. 이번 콘텐츠는 한국장애인개발원이 운영하는 유튜브 채널 당장 만나 진행자인 이현학, 신홍윤 씨가 장애인 당사자로 살며 겪은 다양한 금융생활 에피소드를 공유하는 인터뷰 형식으로 진행됐습니다. 배달의 민족이 발달장애인도 손쉽게 배달앱을 이용할 수 있도록 안내 책자를 제작해 무료 배포합니다. 배민을 운영하는 우아한 형제들은 12월 3일 세계 장애인의 날을 맞아 사회적 기업 소소한 소통과 함께 쉬운 배달앱 사용법을 발간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책자는 지난 4월 장애인의 날을 기념해 발달장애인의 디지털 문턱을 낮추기 위해 기획됐습니다. 제작 과정에 발달장애인들의 의견을 반영했으며 배달앱 이용 전 과정뿐만 아니라 익숙하지 않은 배달앱 용어를 쉽게 풀이한 용어사전, 할인 쿠폰 적용이나 간편 결제 등 알아두면 편리한 기능 소개도 담겼습니다. 이를 통해 발달장애인뿐 아니라 스마트폰 사용이 낯선 고령 이용자에게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안내 책자는 온 오프라인 동시에 배포될 예정입니다. 이 밖에 자세한 사항은 웰피어 뉴스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연말을 맞아 이웃과 따뜻한 정을 나누는 봉사와 행사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특히 올해는 지속되는 코로나19의 확산세에 모바일 기부와 간편 결제 등 새로운 비대면 모금 활동이 늘면서 다양한 방법으로 따뜻한 마음이 전해지고 있습니다. 비록 한파와 코로나19로 힘든 겨울이지만 이러한 작은 결실들이 모여 어느 해보다 따뜻한 연말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상 복지TV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우리 주변에서 일어나는 불공정한 사례부터 억울한 사연, 따뜻한 미담까지 장애인신문과 웰페어 뉴스 홈페이지를 통해 보다 다양한 소식을 접할 수 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웰페어 뉴스 홈페이지 또는 전자우편, 전화번호 02-2655-9519로 많은 제보 바랍니다.